이런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의 부정적인 모습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오늘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실리콘밸리의 혜성처럼 등장했던 생체 기술 스타트업체 테라노스의 이야기입니다. 테라노스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단기기를 출시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CEO는 스탠퍼드를 중퇴한 여성 엘리자베스 홈즈였습니다. 비싼 의료비에 시달리던 미국인들은 미모의 유니콘 기업 CEO가 만든 진단기기에 열광했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받았고요. 9조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혁신 기술이 새빨간 사기극으로 드러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실제 에디슨이라 불린 진단기기는 15가지 질병밖에 분석하지 못했고요. 나머지 검사는 타회사 기기를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의 개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프로젝트에서 소외되거나 일시에 해고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직원들은 또한 다들 열심히 일했지만 계속되는 감시와 거짓말에 동조해야 하는 상황에 견디질 못했습니다. 테라노스는 완전히 문을 닫았고, 최연소 백만장자라 타이틀을 거머쥔 테라노스의 CEO 엘리자베스 홈즈는 사기꾼으로 전락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